그 높으신 분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원을 조성해야 돼서 전국에 있는 잔디들을 다 모아 갖고 왔던 팔도잔디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던 띠풀로 하루 만에 정원을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일합성,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한일합성 그들이 흘렸던 땀과 피의 흔적은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 수출탑, 억만 불짜리 수출탑에 그들이 흘렸던 그 흔적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한일합성 자리에 비싼 아파트가 있더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수출공단에 다니던 친구들, 제 친구들 많습니다. 그들도 삼교대 야근 작업하면서 땀 흘리고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져 잤던 그곳들, 그 옆에는 그 여공들을 위한 또 문화적인 어떤 공간들이 많이 마련됐죠. 그들은 짬짬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수도 났고요. 근데 역시 그 흔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창원 노동문화 축제가 시작이 됐고 하나하나 그들의 땀과 눈물과 그들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기록한다면 우리의 창원 노동문화 축제는 세계적인 노동문화 축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저 이야기 공모 대표작 안전화 낭독을 제가 좀 약하지만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지 깔아줍니까, 음악? 없나 본데요? 자, 안전화. 이름이 이게 아지아인가? 아지아? 네. 자, 사. 빗자 다른 것, 다른 것. 나는 말수가 점점 줄어든다. 예전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땅에 밟은 발자국이 깊어질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악담은 하늘을 향해 쏜 활처럼 언젠간 땅에 떨어질 것이고 원망과 한탄은 담배 연기처럼 맞은편의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내가 피지도 않은 담배 때문에 간이 망가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노가다를 뛴다. 아침 7시면 인력 사무소에 가서 대기하고 용접, 조접, 위장공, 토립판공 안 해본 일이 없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집안 살림이 무너졌고 동생의 대학 등록까지 마련해야 하다 보니까 일하는 족족 현실이 손에 쥐어지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일이 없었다. 현찰이 손에 쥐어지는 것만큼. 하느님 왜 나에게만 이토록 불공평한지 묻고 싶다가도 내가 낸 땀만큼 웃어주는 신사임당님은 성실했다. 가진 게 없다고 날 얕보지도 않았고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된 내 몸이 더럽다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결같은 웃음으로 나의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해줬다.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해가 되어갔다. 베개맡에 고이 모셔둔 신사임당님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전셋방을 맡아주었으며 아내의 반지와 딸아이의 요람이 되었다. 안전화 아직 쓸만한데 뭐하러 사? 아내는 안전화에서 풍기는 악취의 눈살을 찌푸리며 하나 더 사야겠다고 한다. 신발을 씻어야겠어요. 아유, 그냥 우기란 빨래가 잘 안 말라요. 마를 때까지 대형 부실 안전화가 필요해요. 아내는 쿠팡에서 안전화를 검색해 보여준다. 10만 원? 뭐가 이렇게 비싸? 하루 일당이네. 일하려고 사는 안전화야. 아니면 안전화 신으려고 일해야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젓다. 다이소에서 신발 냄새 제거제 사면 돼. 1,000원. 당신도 참 안전화 한 켤레 비싸다고 못 사시는 양반이 그냥 내 핸드폰이랑 반지는 어떻게 샀대요? 100만 원 싸네. 열흘만 일하면 살 수 있어. 나 일 잘해. 또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돈은 등가물의 교환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돈의 가치는 유통의 범위와 속도에 의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건강한 체구와 왕성한 젊음의 혈기다. 10만 원짜리 안전화는 쌀까 비쌀까? 난 모르겠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나는 숫자를 잘 모른다. 천만과 억은 일 뒤에 따라온 영의 개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몸뿐이다.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에 눈 떠지는 시간은 6시고 5km 달리기 하고 나서 먹는 닭가슴살이 제일 맛있으며 땀에 온 몸이 흠뻑 젖은 날은 3만 원 일당을 더 받는다.
아내를 안을 때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온기를 잃지 않는 방법은 꾸준히 뛰는 것이다. 아빠 안전화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요. 냄새 맡는 사람마다 기절시키는 지옥의 무게야. 나는 딸아이의 발가락에 입맞춤했다. 작고 말랑말랑해 전내나는 발가락이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미래의 길을 닦아준다고 한다. 안전화를 신을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한다. 뾰족한 돌멩이나 유리 부스러기, 온갖 것들이 널린 울퉁불퉁한 산길은 포장도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고 공항이 된다. 딸아이는 혼잡한 도시에서 수많은 마차에 쏟아져 나오는 말똥을 피하랴 굽높은 하이힐을 신을 필요가 없고 남성의 비뚤어진 미의 기준에 부응하려고 헝겊으로 발을 묶어 작은 발을 만들 필요가 없다. 딸아이가 스타킹에 하이힐을 즐겨 신게 될지 청바지에 흰 운동화를 즐겨 신게 될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안전화를 신음으로써 딸아이는 신고 싶은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은 것을 이뤄내줘서 대견한 안전하다. 오늘도 수고했다. 방송 35년에 많은 걸 읽었는데 오늘처럼 감정 제어가 안 되는 날도 없네요. 자, 다음으로 영상 공모 대상자 신예슬님이 공모해 주신 노 마스크 우리의 인물 작품을 시청하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